엉덩이 춤을 추는 귀여운 짱구와 친구들. 요건 바로 못 말리는 짱구의 못 말리는 서랍이에요. 서랍 안에는 초코비와 흰둥이도 보여요. 서랍 속을 달콤한 것들로 가득 채워볼게요. 짱구가 서랍 안을 보면 무척 신날 거예요. 신나서 부리부리 부리부리 댄스. 짱구야, 이제 그만. 짱구 서랍을 만드는데 필요한 준비물이에요. 더보기의 링크 아니면 고정 댓글의 링크로 도안을 다운받아주세요. 왼쪽 두 도안의 뒤에만 두꺼운 종이를 붙여주세요. 뒤집어서 풀로 붙여주세요. 도안의 앞면에 손코팅지를 붙여주세요. 이번 도안의 앞면에도 손코팅지를 붙여주세요. 1번 도안의 이 부분들을 팔등으로 그어주세요. 2번 도안의 이 부분들도 팔등으로 그어주세요. 잘라주세요. 서랍장을 접어주세요. 뒤통수에 맞춰서 짱구의 얼굴을 붙여주세요. 테이프를 붙여 서랍장을 만들어주세요. 친구들 도안을 서랍장 뒤에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서랍 안쪽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풀로 붙여주세요. 연두색이 안쪽 부분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테이프를 붙여 서랍을 만들어주세요. 짱구의 궁둥이를 서랍의 흰면에 붙여주세요. 잘 들어갔다 나오는지 확인해주세요. 짱구의 못 말리는 서랍 완성이에요. 부리부리 부리부리.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